안녕하세요, 드로잉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연필선이 보이지 않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필선이 보이지 않게 매끄럽게 묘사하면 얼굴을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비정지훈님을 그려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그라데이션 기법을 알려드리면서 중복된 내용이 있지만 계속해서 궁금해하시고 질문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연필선 없애는 방법 위주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연필선이 보이지 않게 그리는 방법을 완벽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도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연필선이 보이지 않게 그리는 방법을 알기 쉽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손이나 휴지를 사용해서 문지르는 방법입니다. 강약을 마음대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필톤을 깔고 난 다음에 손가락을 사용해서 문질러도 되고 흑연이 손에 묻는 게 싫을 경우는 휴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연한 선은 부드럽게 문지르기도 하고 좀 진한 선들은 세게 여러 번 문질러서 연필 자국을 없애줍니다. 두 번째는 붓을 사용해서 톤을 넣는 방법입니다. 연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연필 자국이 남지 않겠죠. 심가리에 모아둔 연필 가루를 사용해서 붓으로 톤을 올려줍니다. 붓에 흑연을 묻혀서 가볍게 털어낸 다음에 톤을 올려줍니다. 붓자국이 남지 않게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줍니다. 큰 브러쉬를 사용하면 넓은 부분에 부드러운 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필선을 자국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촘촘하고 부드럽게 깔아서 사용합니다. 연필선 자체를 간격 없이 아주 촘촘하면서 곱게 사용해서 연필선이 보이지 않게 톤을 깔아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단번에 톤을 올리기보다는 선을 여러 번 겹쳐 올려서 깔아서 톤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깔아주면 연필선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는 연필선을 예각으로 교차해서 사용해서 선 자국을 없애주는 방법입니다. 90도 미만의 각을 예각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낮은 각도를 사용해서 그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경이나 옷같이 넓은 부분을 연필선이 보이지 않게 초벌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낮은 각도로 비껴서 만나는 듯이 연필선을 사용합니다. 지우고 알아보기 쉽게 다시 선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껴서 교차하는 선을 깔아주는 겁니다. 설명을 위해서 간격이 있는 선을 겹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서 만날 때 연필선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 간격이 있는 거친 선을 사용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연필선이 보이지 않게 하려면 선 자체도 부드럽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찰필을 사용해서 톤을 올립니다. 다양한 종류의 찰필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 찰필의 종류를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굵은 찰필은 이런 식으로 두께감 있는 부드러운 라인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붓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흑연가루를 묻혀서 진하기를 조절해서 사용합니다. 넓은 부분을 찰필로 톤을 올리면 찰필 자국이 겹쳐져서 졸라 더럽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찰필은 얇은 부분을 연필선이 보이지 않게 그릴 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연필로 선을 사용하고 나서 부드럽게 문질러서 연필선을 보이지 않게 할 때도 사용합니다. 굵은 선은 굵은 찰필로, 가늘고 세밀한 부분은 얇은 찰필을 사용합니다. 휴지를 말아서 테이프로 감아서 붓으로 톤을 까는 것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 붓보다는 좀 더 힘을 줘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눈을 그린다고 할 때 아이라인을 부드럽게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눈 및 애교살 부분처럼 얇고 연한 부분을 찰필로 톤을 올려서 묘사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연필로 톤을 넣은 후에 문질러도 되지만 색이 연하고 부드러운 부분을 묘사할 때는 찰필을 사용해서 그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경계선이 거의 없고 부드러운 부분이 많은 코를 예시작으로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3번 방법을 사용해서 콧구멍 안쪽을 촘촘한 선으로 깔아줍니다. 재채기 나오기 직전이죠. 4번 방법을 사용해서 코에 그림자 톤을 올립니다.
배경처럼 넓은 부분에 효과적이지만 설명을 위해서 코 그림자를 만들어서 깔아주겠습니다. 1번 방법을 사용해서 코와 눈썹이 만나는 어두운 부분을 그립니다. 2번 붓을 사용해서 코 양쪽 옆면에 톤을 올립니다. 넓은 부분과 초벌은 큰 붓으로 하고 얇은 부분과 마무리 작업할 때는 작은 붓으로 그립니다. 5번 찰피를 사용해서 얇은 라인을 그리고 선으로 그려진 부분을 문질러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연필선 없애는 5가지 방법은 알기 쉽게 5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린 거지 한 부분에 한 가지만 특정해서 사용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해서 그리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으로 톤을 깔고 붓이나 휴지로 문지르면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 가능하겠죠. 붓으로 부드럽게 올린 톤을 휴지로 한 번 더 문지르면 더 매끄러운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중요한 한 가지는 첫 번째 알려드린 휴지로 문지르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 처음 깔아준 연필의 톤 진하기가 휴지로 문지르게 되면 톤이 아주 많이 연해진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원래 깔았던 진하기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나죠.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는 더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밝은 부분은 어두워지고 어두운 부분은 밝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뿌옇게 되겠죠. 그림을 완성 단계에서 마무리할 때 잘못 문지르면 색이 밝아져서 다시 연필 톤을 올려야 됩니다. 그림 다 그려갈 때 이런 일 생기면 확 다 빠삐고 싶다. 휴지의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진하기에 변화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휴지로 문지를 때 특성을 잘 알고 적절히 잘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연필선 자국 없애는 기법을 사용해서 비정지훈님의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훈이가 가만히 있으면 정지훈이죠. 훈이가 스님이 되면 주지훈. 요즘 1일 1강이 핫하죠. 뭐 1일 1강도 모자라서 19강에다가 1일 10강까지 난리도 아닙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도 깡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와이프가 어느 날 TV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영상 속에서 웬 여자분이 군복 같은 옷에 모자를 쓰고 나와서 이상한 춤을 추고 있고 그 옆에서 남편인지 남매인지 남자가 계속 미친 듯이 웃어대는 그런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뭘 보는 거냐고 물으니까 저게 깡이라고 알아듣지도 못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깡이라니, 뭔 놈이 깡? 영상 속에서 걸레를 무릎에 대고 기어다니는 춤을 추면서 방 청소를 하는 장면이 제일 황당했습니다. 나중에 엔조이 커플 채널을 알게 됐고 저도 몇 번이나 플레이해서 봤습니다. 졸라 재밌습니다. 재밌다. 그렇게 수많은 영상을 보면서 깡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레이디 액션에 오줌 마려울 때 깡춤 추는 게 정말 웃기고 재밌었습니다. 처음에는 깡 노래가 망작이라고 놀리는 데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놀리는 게 아니고 즐기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저도 요즘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효성의 깡을 가장 좋아합니다. 깡 노래 예전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역주행하고 깡을 패러디하고 밈을 만들어 올리는 게 유행하면서 비의 인기도 다시 올라가서 새우깡 CF도 찍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과거의 영상도 마음껏 볼 수 있는 게 유튜브의 매력이죠. 요즘 유튜브로 1박 2일 시즌1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1박 2일은 역시 시즌1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유행에 민감하지는 못합니다. 늘 뒷북이죠. 한참 사람들이 재밌다고 유행처럼 번질 때는 왜 웃는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그게 웃긴 거였구나 하고 시간이 지나서야 빠져들어 정주행하는 스타일입니다. 깡도 사실 많이 뒷북이죠. 최고로 핫할 때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행 지난 옛날 개그나 좋아하고 있는 건가 봅니다. 연필선이 보이지 않게 그리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그 5가지 외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종이의 선택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선택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명필은 당연히 붓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전용 붓이 있으니까. 칼 쓰는 무사나 요리사도 자신만의 칼이 있는데 명필이라고 자신만의 붓이 없겠습니까? 이중섭이 담배종이의 그림을 잘만 그렸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레벨우가 아니니까 붓은 아니라도 종이는 꼭 탓해야 됩니다. 좋은 종이는 꼭 있어야 됩니다. 좋은 종이라고 해서 비싸고 표면이 매끄러운 종이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거친 종이도 나름대로 종이의 질감을 살려서 그릴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유화나 아크릴화를 그릴 때 캔버스 천의 질감을 살리는 걸 좋아하는 작가도 있고 천 질감을 젯소로 덮어서 매끈하게 해서 그리는 걸 좋아하는 작가도 있습니다. 종이도 마찬가지로 표면의 거친 정도에 따라 다양한 느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종이라도 경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요즘 브리스톨지 300 시리즈와 400 시리즈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원래는 매끄러운 종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거친 느낌의 종이를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매끄러운 종이를 선호하게 됐습니다. 연필선 자국이 보이지 않게 그리기에는 아무래도 매끄러운 종이가 좀 더 유리합니다. 브리스톨은 종이 종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캔손이나 파브리아노의 브리스톨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연필 인물화 그릴 때 스트라스모어의 브리스톨지를 선호합니다. 색연필화를 그리는 분들 중에는 캔손의 브리스톨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연습 단계이거나 초보자분들의 경우 너무 좋은 종이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질이 좋지 않은 종이를 사용하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화방에서 파는 스케치북 정도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두께감 있고 질이 좋은 종이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는 스트라스모 브리스톨 300 시리즈가 가격면이나 종이 질감, 두께면에서 무난하고 좋습니다. 300 시리즈에도 벨럼과 스무스가 있는데 벨럼은 표면이 조금 거친 편이고 스무스는 말 그대로 스무스합니다. 많이 부드러운 편입니다. 벨럼이 거칠다고 해서 사포처럼 졸라 거친 건 아니고 오히려 일반 캔터지보다 좀 더 부드러운 편입니다. 종이 종류를 여러 가지 알려드리고 알아서 골라 쓰시라고 하면 헷갈리실 테니까 스트라스모어의 브리스톨 300 시리즈 스무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 이름 더럽게 기네. 종이 외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연필 드로잉 할 때 사용하는 붓은 어떤 종류를 구입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색화하고 달리 연필 드로잉용 붓은 질이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구점이나 화방에 파는 디자인 붓이나 수채화 붓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붓털이 부드러울수록 더 좋긴 하지만 우선은 저렴한 걸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화방에서 제일 싼 걸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장할 때 사용하는 브러쉬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 채널 초창기에 재료 소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여전히 재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초보자분들이 재료 선택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게 연필 드로잉 할 때 구입해야 될 재료 목록을 상표와 가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비정지훈님을 그리면서 연필선이 보이지 않게 해서 얼굴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짐없이 모두 읽어보고 답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피드백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